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유류분,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이 유류분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변화하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로 인해 달라질 유류분의 모습과 상속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법무법인 율쌤 김도윤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네. 그 중에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제 자매 유류분에 대해서는 위헌을, 유류분 상실 사유와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이라도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조항이죠. 이 부분에 주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네, 1979년 1월 1일부터 유류분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구하라 씨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 폐륜적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식이 있었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죠. 특히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 유류분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주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분, 네. 또 다른 하나는 유류분에 있어서 이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는 그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모님께 불효를 뛰어넘어서 폐륜적인 행위를 한 자녀와 부모님을 잘 모신 자녀가 있어서 부모님이 본인을 잘 모신 자녀에게 증여나 유증,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폐륜적인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조차 받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을 모신 기여 상속인에게는 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줘야 된다. 사실 이게 상속 설계를 한 피상속인, 즉 부모님의 뜻이겠죠. 그렇죠. 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유류분 상실 사유란 뭘까요? 네, 사실 유류분 상실 사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논의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학계나 법조계에서도 그런데 다만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민법 제1004조에 상속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 변조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요. 이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속 결격 사유를 보면 직계 종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렇게 대부분 심각한 범죄 행위들인데 상속 결격 사유가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유류분뿐만 아니라 상속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폐륜적인 행위를 유류분 상실 사유에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이 유류분 상실 사유는 이 엄격한 상속 결격 사유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참고할 만한 것으로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가 있는데요. 네. 구하라법은 상속 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자는 것이고요. 이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경우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 이를 선고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아마 이러한 규정들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21대 국회에서 이제 발의됐다 폐기되었지만 이 위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를 반영한 민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마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원칙적으로 이전까지 판례는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다라는 게 확고한 판례였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 부양, 재산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한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 기여분으로 이를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은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에 이를 비기여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빼앗기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서도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죠. 즉, 피상속인인 부모님께 자란 자녀,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재산적으로 기여한 자녀가 재산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이 현재 유류분 제도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피상속인에게 잘한 상속인에게는 재산을 더 많이 주고 못한 상속인에게는 재산을 주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본인에게 더 잘한 본인을 더 잘 모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뜻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설계를 할 때 그러한 상속설계를 하는 경위나 이유, 뭐 상속설계의 취지, 피상속인이 원하는 상속재산 분할, 그리고 폐륜적 상속인이나 기여상속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 등까지 모두 남겨두어야 추후 이러한 유류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달라질 유류분 제도와 그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류분 제도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상속 설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완벽한 상속,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